판서댁 여종을 도운 사내. 강화도령으로 알려진 철종 임금 때의 이야기랍니다. 김춘보는 아침 일찍 이 판서댁 소슬대문 앞에 서서 이 집 계집종이 나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렇게 기다린 날이 벌써 한 달 하고도 열 이틀이나 넘었답니다. 기다리고 있자니 이 집 소슬대문이 열리며 나이 18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계집종 하나가 쓰레기 바구니를 들고 나와서 쏟고 있었어요. 춘보는 언제나 하는 버릇처럼 우르르 그 계집의 곁으로 다가가서 예, 내 이름은 김춘보다. 라는 이 한마디를 던지고는 그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샛골목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계집종은 김춘보를 보고 별달리 수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이때만 되면 어떤 우스꽝스러운 사내가 기다렸다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겠거니 하며 하나의 일과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매일 아침 이 계집 아이는 김춘보라는 말을 들어왔으므로 먼 발치서 이 사내의 그림자만 희미하게 보여도 옳지 저 사람이 김춘보다 하게끔 사내의 얼굴과 이름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된 내력은 이러하였답니다. 아래 다방골에 사는 김춘보라는 사내는 어느 날 아침 우연히 가운데 다방골의 이판서댁 앞을 지나다가 때마침 쓰레기를 버리려고 대문 앞에 나온 계집종 옥섬이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춘보는 옥섬에게 첫눈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도 보지 못하면 보고 싶고 보면 떨어지기 싫도록 짝사랑하게 되었으나 비록 천한 계집종일 망정 장 안에서 명성이 쩡쩡한 2조 판서대 계집종이므로 마음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나머지 옳다. 그 애에게 내 이름을 귀에 익도록 알려주어서 무슨 연분이 닿으면 사랑을 이루어 보리라 하는 전술을 쓰게 된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춘보는 때를 맞추어 옥섬에게 자기의 이름을 일러주고 가는 길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옥섬이가 춘보에게 정을 보일 리는 만무한 일이었지요. 그날 저녁 때 옥섬이 찬간에서 일을 하고 있노라니 벼랑간 안방 서쪽 영창이 주르륵 열리면서 옥섬아, 개 있느냐? 냉큼 이리 오너라. 하는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더구나 그 목소리는 보통 때와는 달리 몹시 날카롭고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예, 하고 옥섬이는 물기 묻은 손을 행주치마로 닦으면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섰답니다. 내 인연, 개 안거라. 마님은 살기가 가득한 눈초리로 옥섬을 뚫어지게 쏘아보는 것이었어요. 웬일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하고 생각하며 옥섬은 조심스럽게 윗목에 살며시 앉아 고개를 다소곳하게 숙였답니다. 능지 처참할 것 같으니라고. 어린 것이 내 인연. 아기가 가지고 놀던 금두꺼비를 어찌하였느냐? 그 금두꺼비를 어느 놈에게 갖다 주었느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안 그러면 당장에 요절을 낼 것이다. 마님은 주먹을 불끈 쥐고 옥섬에게 다가앉으며 욕을 퍼부었어요. 금두꺼비라니요? 쇳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금두꺼비가 어찌 되었는지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옥섬은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참으로 청천벽력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었지요. 지금 마님이 잃어버렸다고 펄펄 뛰는 금두꺼비는 무엇인가.
이 집은 이조 판서댁으로 지금의 행정자치부 장관인 셈이지요. 그러므로 전국의 군수 자리는 모두 이댁 대감이 내고 드리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군수 한 자리 얻어보려는 사람들의 뇌물이 줄을 이었지요. 금두꺼비도 바로 그런 뇌물 중의 하나로 운산에 사는 박재봉이란 사람이 군수 한번 해볼 심산으로 작년 가을에 운산에서 캔 지금 8냥으로 금두꺼비를 만들어서 이댁 대감께 선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었어요. 이 금두꺼비는 이제 겨우 돌잡이인 이댁 대감의 장손이 몇 달 동안 잘 가지고 놀았었는데 이날 낮에 옥섬이 아기를 보는 사이에 없어졌다니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답니다. 남녀 종들은 도둑의 누명을 모두 옥섬이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옥섬의 나이 벌써 17세이고 몸 맵시로 보나 하는 행동으로 보아서 필시 그녀는 어떤 놈하고 정분이 났을 터이며 그래서 감나가는 이 금두꺼비를 뒤로 빼돌렸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추측들을 해댄 것이었지요. 이댁 마님은 옥섬을 앞에 꼬라앉히고 친히 신문을 시작하였어요. 마님은 평소 악독하고 매섭고 인정없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으니 옥섬에 대한 고문이 쉽사리 끝날 리가 없었답니다. 마님은 밤새도록 옥섬을 굶기고 재우지도 않은 채 꼬집고 때리고 가진 악형을 다 가하였어요. 그래, 그 금두꺼비를 어느 놈에게 주었느냐? 어서 그 놈의 이름을 대란 말이다. 어서 되지 못하겠느냐? 잠시도 쉬지 않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악형이 계속되었으나 옥섬은 이를 악물고 이것을 견뎠지요. 그러나 연약하고 어린 여자의 몸으로 어찌 끝까지 참을 수가 있겠어요. 먼 동이 훤하게 틀 무렵 옥섬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 마님... 김춘보에게 주었어요. 하고 거짓 실토를 하고 말았답니다. 뭐? 김춘보? 그래, 그놈은 어디 사는 놈이냐? 사는 데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남자가 조금 있으면 우리 대문 앞에 와 있을 거예요. 옥섬은 더 말할 기운조차 없어 말끝을 맺지도 못하고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날이 밝자 아무것도 모르는 김춘보는 여느 날과 똑같이 옥섬이 소슬 대문으로 나오는 시간보다 조금 먼저 대문 앞에 와 있었어요. 그는 큰 욕심도 없이 오직 옥섬에게 자기 이름을 또 한 번 일러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이때 대문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판서댁 종놈 두 명이 나오더니 다짜고짜 김춘보를 붙들고는 네가 바로 김춘보지? 하면서 대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큰 사랑 앞마당에 꼬라앉혔답니다. 마님, 김춘보란 놈을 잡아 대령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영창이 열리며 네, 이놈. 우리 집 종년 말이 금두꺼비를 너에게 주었다는데 당장 그 금두꺼비를 가져오든지 그 금두꺼비 값을 내 앞에 바치든지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군부에 가두어 물꼬를 낼 것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김춘보는 이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으나 순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상하다. 이 집 계집종이 무슨 까닭으로 금두꺼비를 나에게 주었다고 했을까? 그러나 김춘보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춘보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주인 마님의 요구대로 응하리라 결심하였어요.
이런 처지가 되면 이론도 변명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터였지요. 김춘보는 머리를 굽실거리며 입을 열었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분부대로 하옵지요. 그 굼두꺼비 값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래? 굼두꺼비의 무게가 24냥이니 그 무게값만 바치면 되느니라. 하고 주인 마님은 영창 문을 닫았답니다. 실제 금두꺼비의 무게는 8냥이었으나 마님은 무게를 3배나 늘려 말한 것이었지요. 할 수 없이 김춘보는 오막살이 집도 팔고 시골에 있는 땅마지기까지 헐값으로 팔아 가까스로 금두꺼비 값을 치렀답니다. 알거지가 된 김춘보는 괴나리 보찜 하나를 달랑 걸머지고 유람길에 올라 충청도와 경상도를 거쳐 관동 팔경을 더듬어 보고 강원도 통천 해금강가에 있는 고저라는 마을의 어느 여관에서 서사로 몸을 의탁하고 있었답니다. 한양 장안에는 또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와 다방골 이판서댁에서도 봄 청소를 하게 되었지요. 하인들이 온 집안을 구석구석 털어내며 깨끗이 치우고 있었는데 한 하인이 안방 윗목에 놓인 의거리를 드러내고 보니 먼지 쌓인 장롱 틈새에 금두꺼비가 끼어 있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마님, 잃어버렸던 금두꺼비입니다. 하면서 한 계집종이 금두꺼비를 들고 나와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하인들이 둘러선 가운데 마님이 그 금두꺼비를 자세히 보니 틀림없이 옥서미가 김춘보에게 주었다던 금두꺼비가 맞았답니다. 참으로 옛말이 옳긴 옳다. 환향년 때는 못 벗어도 도둑의 때는 벗는다더니 억울한 옥서미가 이제야 도둑의 누명을 벗게 되었구나. 한 늙은 계집종이 이렇게 말하며 옥섬을 위로하였어요. 일이 이쯤 되고 보니 아무리 토색질 잘하는 이댁 대감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김춘보는 어디 있는지 찾을 도리가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김춘보에게 억지로 빼앗다시피 한 돈을 옥섬에게 송량의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 그녀를 평민 신분으로 자유로이 나가 살게 하였어요. 옥섬은 자유의 몸이 되어 한없이 기뻤으나 아무 죄도 없이 패가 망신한 김춘보의 신세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옥섬은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김춘보 서방님을 만나고 말리라. 그래서 꼭 이 신세를 갚으리라. 하는 결심을 하고 종로 북쪽 공평동에 집을 한 채 사서 술청을 내었답니다. 옥섬은 이 술청에서 매일같이 김춘보가 손님으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술청을 낸 뜻이 오로지 김춘보를 찾자는 것이었으므로 옥섬 자신이 술청에 나가 있을 필요는 없었으며 또한 큰 이익을 남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데 술집이 좋더라는 소문만 내려고 했으므로 첫째 가격과 상관없이 좋은 술을 쓰고 둘째 좋은 안주를 값싸게 팔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지요. 옥섬은 손님들이 술을 달라고 하면 방 안에 그대로 앉아서 작은 문구멍으로 팔뚝을 내밀어 술을 따라주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은 이 술집을 팔뚝집이라고 부르며 널리 광고하게 되었답니다. 그해 여름도 지나가고 찬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되자 동해안 고저마을에도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고향을 떠난 지도 어느덧 1년이 훨씬 넘었고 절기 또한 애상의 계절 가을이 지나는 것을 느끼자 김춘보는 한양 생활이 몹시 그리워졌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왔다는 손님 하나가 이러한 한양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첫째는 철종이 승하한 후 대원군의 둘째 아드님인 아기 대왕이 새로 등극하여 천하가 태평하고 만 백성이 기뻐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종로 공평동 뒷골목에 팔뚝집이라는 술집이 생겼는데 술맛도 좋고 안주가 싸고 맛이 있어 장한 술꾼들이 모두 그 집으로 모여든다는 것이었지요. 이 말을 들은 김춘보는 무엇보다도 팔뚝집 술을 맛보고 싶어 하루도 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김춘보는 당장 짐을 싸가지고 한양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였어요. 한양에 도착한 김춘보는 당장 팔뚝집부터 찾아갔지요. 아이고, 이제 제법 춥군. 여보게, 술 한잔 주시게. 우선 맛이나 좀 보세. 이러면서 술청 앞에 나타나니 옥섬은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지라 얼른 창틈으로 내다보았어요.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김춘보 서방님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얘들아, 지금 들어오신 손님을 이 방으로 모시고 대문을 닫아라. 옥섬은 이렇게 외치자마자 벗은발로 방에서 뛰어나와 김춘보를 맞았답니다. 뜻밖의 옥섬을 만난 김춘보는 한참 동안 어리둥절했답니다. 혹시 여인이 자기를 잘못 알아본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그녀는 틀림없는 옥섬이었답니다. 그 후로 김춘보는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옥섬을 아내로 삼아 편안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답니다. 지금은 종로 공평동 뒷골목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팔뚝집이라는 술집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는 서방님을 찾은 옥섬이 곧 술집 문을 닫았기 때문이랍니다. 양심을 지킨 선비. 마을에서 바느질 솜씨로 유명한 부인이 있었답니다. 이 부인의 남편은 과거를 공부하는 선비였지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책을 보며 공부만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도 부인의 일감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에는 일감이 아주 없어지고 말았지요. 부인은 이 동네 저 동네를 전전하면서 일감을 구해보려 했지만 마땅한 일감을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를 어쩌나? 쌀이 떨어져 당장 어머니 진지상도 못 차려드리겠으니. 부인은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굴렀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마음을 알고 속이 좋지 않다면서 물만 한 사발 들이켰어요. 그렇게 며칠을 새 식구가 굶게 되자 부인은 남편에게 하소연하였어요. 온 식구가 굶어 죽을 지경인데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봐요.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요. 부인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남편도 부인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마지못해 책을 덮고 일어섰답니다. 네, 다녀오리다. 밖으로 나온 남편은 갈 길이 막막하였지요. 땅덩이가 없어 지어놓은 곡식도 없고 남에게 곡식을 빌리자니 지금까지 빌려다 먹은 곡식도 갚지 못해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마을에 흉년이 들어 다들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아, 어디 가서 쌀을 구한단 말이냐? 남편은 마당에 서서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그러다가 마루 밑에서 낫을 한 자루 꺼내들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내 식구들을 굶어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남편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들로 나갔답니다. 남편은 들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된 논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이리저리 둘러보았지요.
남편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걷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다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으니 이따 저녁엔 낮질을 해야겠구나. 남편은 밝은 대낮에 남의 논에서 별을 베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더욱이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큰 죄를 짓는 것 같았답니다. 남편은 근처에 있는 나무 밑으로 가서 몸을 숨겼어요. 밤이 되었답니다. 하늘에 별이 뜨고 달이 떴지요. 남편은 조심스레 일어나서 다시 논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유난히 밝은 별과 달이 부담스러웠지요. 오늘따라 저리도 밝게 빛이 나다니. 선비로서 도둑질을 하려는 나를 탓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남의 별을 훔치려 하다니 너는 선비로서 자격이 없다. 남편은 느닷없이 하늘에 대고 소리를 쳤답니다. 맞아, 너는 선비로서 자격이 없다. 남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도둑질하려고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다. 앞으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과거에 합격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거라. 남편은 혼자서 자신을 나무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는 낫을 들고 논에서 빠져나왔지요. 집에서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던 부인은 남편이 빈손으로 들어오자 한숨을 쉬었답니다. 평생 공부만 하던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한 제 잘못입니다. 날이 밝으면 제가 산에 가서 나물이라도 캐어볼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공부하세요. 부인과 남편은 서로를 위로하였어요. 그때 문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났답니다. 계십니까? 남편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지요. 뉘시온지? 저는 건넌 마을에 사는 최가입니다. 최가라는 사람의 뒤에는 지게를 진 하인이 서 있었어요. 지게에는 쌀 한 가마가 올려져 있었지요. 최가는 하인에게 쌀을 부리게 한 다음 방으로 들어왔어요. 밤늦게 실례인 줄 압니다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최가를 방으로 들인 부부는 어리둥절하였어요. 부부는 먹지 못해 누렇게 뜬 얼굴로 최가를 바라보았지요. 기진맥진하여 누워있던 어머니도 간신히 일어나 앉았답니다. 방금 전에 선비님께서 다녀가신 그 논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논 주인인데 별을 지키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가의 말을 듣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생각은... 남편은 최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려 하였답니다. 그러자 최가는 두 손을 급하게 휘저으며 말하였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선비님께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흉년이 든 이때에 혹시라도 누가 내 별을 훔쳐가지나 않을까 의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께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도 도둑질을 하려 한 자신을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최가는 오히려 선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선비님을 돕고 싶어 이렇게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쌀을 받아주십시오. 최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답니다. 도움은 감사하지만 미안해서 도저히...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였어요. 그러자 최가가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부인, 제가 드리는 쌀값을 대신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일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가의 말에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방님, 이분의 말씀대로 하시지요. 제가 이 댁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설득하였어요. 남편은 부인의 말에 한참을 망설이다 최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지요. 그 후 최가의 도움으로 배를 골지 않게 된 선비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하였어요. 선비 부부는 출세를 한 뒤에도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최가를 친구처럼 부모처럼 모시며 오래오래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천일주를 마시고 잠든 사람. 중산 땅에 술을 잘 빚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적기로 천일주를 만들 줄 알았지요. 천일주란 천일 동안 취하게 하는 술을 말한답니다. 또 중산 땅에는 술을 몹시 좋아하는 유현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쿨쿨 자다가도 술 냄새만 나면 벌떡 일어나 술을 찾을 정도였지요. 어느 날 유현석은 적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답니다. 천일주를 만들 줄 안다고? 천일주라, 얼마나 술이 독하고 맛이 좋으면 천일 동안 취해 있을까? 어쨌든 나도 천일주를 맛봐야겠다. 유현석은 적희를 찾아가서 말하였어요. 나는 세상이 알아주는 술꾼이오. 당신이 만들었다는 천일주를 맛보러 왔소. 이거 어쩌지요? 술을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 다 익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오시지요. 익지 않은 술도 괜찮습니다. 맛만 보고 돌아갈 테니 딱 한 잔만 주십시오. 유현석은 물러가지 않고 술을 달라고 떼를 썼어요. 적희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술 한 잔을 내주었지요. 그 술을 단숨에 마신 유현석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유현석은 열흘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족들은 유현석이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러버렸지요. 어느덧 천일이 되었답니다. 적희는 문득 유현석이 생각났어요. 그 양반이 천일주를 마셨으니 이제 곧 깨어나겠구나. 어떻게 지내는지 가봐야겠어. 적희는 유현석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계십니까? 유현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 천일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직도 잠들어 있겠지요. 술이 워낙 독하여 천일 뒤에야 깨어나거든요. 때가 되었으니 함께 무덤에 가봅시다. 적희는 유현석의 가족들을 데리고 유현석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에서는 땀기가 솟아나고 있었답니다. 가족들이 무덤을 파내고 관뚜껑을 열자 유현석이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어요. 잘 잤다. 한 잔 술에 취해서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 정말 상쾌한 기분이야. 지금이 아침인가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있지요? 유현석의 말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유현석의 입에서는 아직도 술 냄새가 물씬 풍겼어요.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는 모두들 술에 취해 석 달이나 잠들었답니다. 원앙이 된 부부의 넋. 송나라 강황은 폭군으로 유명했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신하의 아내라 할지라도 강제로 빼앗아 첩으로 삼을 정도였지요.
어느 날 강왕은 사인 벼슬의 관리인 한빙의 아내 하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오,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니. 강왕은 하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였지요. 저 여자를 내 곁에 두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강왕은 하씨를 궁전으로 불러들여 첩으로 삼았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빙은 궁전으로 찾아와 강왕에게 항의하였어요.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십니까? 제가 죽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놈 봐라. 감히 나한테 눈을 부릅뜨고 덤벼들다니. 강왕은 오히려 화를 내며 한빙을 감옥에 가두고 성을 쌓는 형벌을 내렸답니다. 이때 하시는 남몰래 편지를 써서 한빙에게 보내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답니다. 비가 축축하게 내리는군요. 황하는 넓고 물은 깊겠지요. 곧 해가 떠서 내 마음 비춰줄 거예요. 한빙은 이 편지를 간수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편지는 바로 강왕의 손에 넘어갔지요. 강왕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지요. 강왕은 편지를 소하라는 신하에게 보여주며 말하였어요. 이 편지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보아라. 소하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비가 축축하게 내리는군요는 자기 마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걱정스러운 가운데 당신이 그립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황하는 넓고 물은 깊겠지요는 서로 오갈 수 없다는 뜻이고 곧 해가 떠서 내 마음 비춰줄 거예요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뜻입니다. 한빙은 편지를 빼앗기고 깊은 좌절에 빠졌어요. 이제 아내와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었구나. 결국 한빙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하씨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옷을 손보아 삭게 만들었지요. 얼마 뒤 하씨는 강왕과 더불어 성벽에 올랐답니다. 그때 하씨는 성 아래로 몸을 던져 남편의 뒤를 따랐어요. 강왕이 하씨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이미 옷은 사가 있어 놓치고 말았답니다. 죽은 하씨의 품 속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서가 나왔어요. 임금님은 삶이 좋겠지만 저는 죽음이 좋습니다. 바라건대 저의 시신을 남편과 합장해 주십시오. 강왕은 유서를 읽고 코웃음을 쳤답니다. 죽어서까지 부부로 지내겠다고? 좋다. 만약에 두 무덤이 하나가 된다면 너희들을 인정해 주지. 그리고는 한빙의 무덤 맞은편에 하씨를 묻어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두 무덤 끝에서 가래나무가 솟아났지요. 가래나무는 열흘 만에 크게 자라더니 뿌리와 가지가 서로 뒤엉켰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워낙 한 쌍이 날아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며 밤낮 없이 울어댔답니다. 사람들은 한빙 부부의 넋이 워낭이 되었다며 가래나무를 상사수라고 불렀답니다. 뗄나무 위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의 왕 함녀가 월나라로 쳐들어갔답니다. 함녀는 월나라의 구천과 싸우다 독화살을 맞아 그만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함녀는 그의 아들 부차에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부차야, 월나라 구천이 나를 죽인 원순이라
잊지 말거라. 그 뒤에 함녀의 아들인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가시가 많은 장작 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월나라의 구천에 대해 복수를 다짐하였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방의 입구에 사람을 세워놓고는 부차가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너는 월나라의 구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었는가? 라는 말을 외치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군사를 훈련시켰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월나라의 구천왕은 부차가 쳐들어올까봐 두려움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였어요. 언젠가는 부차가 우리에게 쳐들어올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쳐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오나라의 부차에게 패하고 말았어요. 구천은 그의 아내와 함께 회계산에서 항복한 뒤 바닥에 엎드려 부차의 발을 닦으며 부차의 신하가 될 것을 맹세하였지요. 결국 구천의 월나라는 오나라의 부하나라가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온 구천은 늘 옆에 곰의 쓸개를 매달아 놓고 입으로 핥으며 복수를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었답니다. 스디슨 곰의 쓸개 맛을 보며 복수의 날을 다짐했던 것이지요. 그로부터 20년 뒤에 구천은 복수를 하였고 패한 부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훗날 사람들은 부차가 장작 더미 위에서 누웠다는 와신과 구천이 곰의 쓸개를 핥았다는 상담을 붙여 와신 상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와신 상담은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는 의미로 쓰인답니다. 손님 네. 옛날 강남 대왕국이라는 아주 큰 나라에 손님네들이 살았답니다. 이 나라에서는 풀로 지은 밥에 냄새가 나는 채소를 먹고 살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팥밥이니 오곡밥이니 찰진 밥을 지어 먹고 온갖 향긋한 산나물을 무쳐 먹고 삶아 먹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세 명의 손님네가 우리나라에 왔답니다. 경치 좋고 사람 좋고 먹을 것 많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살펴보자고 온 것이지요. 하루는 손님네가 캄캄한 밤에 길을 가다 잠도 자야겠고 배도 고파 어느 집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바로 인심이 아주 고약하기로 소문난 김장자네 집이었어요. 이리 오너라. 손님네들이 문을 두드리자 김장자가 안에서 소리쳤어요. 이 밤에 누구요? 우리는 강남 대왕국에서 온 손님네인데 이 집에서 하룻밤만 쉬어갔으면 하오. 손님네고 뭐고 우리 집에는 방은 많으나 빈대와 벼룩이 많아 도저히 사람을 재울 수가 없소. 손님네의 말에 김장자가 버럭 화를 내었어요. 그 말에 손님네들은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떴답니다. 손님네는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픈 것을 참으며 계속 길을 갔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작은 오두막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노고할미의 오두막이었지요. 안에 누구 계십니까? 손님네 소리에 바느질을 하던 노고할미가 나왔어요. 아이고, 아직 외상값 갚을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오. 노고할미는 손님네가 며칠 전 외상으로 가져다 시는 집신값을 받으러 왔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강남 대왕국의 손님네입니다. 괜찮으시다면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손님네의 말에 노고할미는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몰라 뵙다니. 헌데
집이 너무 누추하여 어찌합니까? 이에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노고 할미는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 방을 치우기 시작하였어요. 노고 할미가 빗자루로 쓸 때마다 빈대랑 벼룩이 사방으로 툭툭 튀어오르는 것이었지요. 벽은 또 얼마나 낡았는지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흙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래도 손님네는 노고 할미의 정성이 기특하여 고마운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 앉았지요. 미안하지만 혹시 밥 좀 남은 게 있으면... 손님네의 말에 노고 할미는 더욱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하였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뭐라도 좀 올리겠습니다. 노고 할미는 황급히 부엌으로 갔지만 쌀독에 쌀이 한 톨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노고 할미는 김장자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김장자님, 1년 12달 내내 방 아픔을 팔아서 갚을 터이니 벼 한 말만 빌려주십시오. 노고 할미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김장자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할멈이 무슨 수로 1년 내내 방아를 지겠소? 쓸데없는 말 말고 돌아가시오. 김장자 말에 노고 할미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자 김장자 아내가 따라 나오며 노고 할미를 불렀지요. 할멈, 이거라도 좋다면 가져가세요. 내일 아침 닭 모이로 줄 것인데 반은 쥐똥이어도 반은 싸라기입니다. 좋은 걸 드리고 싶어도 영감 눈이 무서워서. 노고 할미는 그거라도 어디냐 싶어 인사를 하고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러고는 방아를 찧어 얼른 밥을 해서 손님네에게 대접하였지요. 비록 반찬은 달랑 짠 간장 하나였지만 손님네는 고마워하며 맛있게 밥을 먹었답니다. 다음 날 손님네가 말하였어요. 할멈, 우리가 뭐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데 혹시 손녀 손자가 있으면 데려오시오. 우리 손녀 말고 제가 저더미로 15살이 되도록 키운 김장자네 3대 독자 철현이 도련님을 보살펴 주십시오. 노고 할미의 말에 손님네가 흔쾌히 철현이를 데려오라 하였어요. 노고 할미는 불이 나게 김장자네로 달려갔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김장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노고 할미를 쫓아내었어요. 할 수 없이 노고 할미는 3살 된 외손녀를 데리고 손님네에게 돌아갔답니다. 손님네는 노고 할미의 외손녀가 마마를 아주 살짝만 알게 해주었어요. 한데 외손녀가 마마를 살짝 앓고 나자 노고 할미는 고민에 빠졌답니다. 외손녀를 위해 마마를 앓은 뒤에 하는 손님 배송굿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인물도 더 고와지고 더 오래 살 테니까요. 그러자 노고 할미의 마음을 알아챈 손님네가 말하였어요. 할멈, 이 돈으로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여 손님을 배송하도록 하십시오. 노고 할미는 크게 고마워하며 손님네가 준 돈으로 무당을 불러다 배송굿을 하였지요. 한편 김장자네 집에선 난리가 났어요. 철현이를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 피신을 시킨다. 골목골목에 고추를 태워 불을 피운다 정신이 없었지요. 배송굿을 하는 날 김장자가 노고 할멈 집에가 손님네에게 막말을 하여 손님네를 화나게 하였거든요. 깊은 산속에 있는 우리 철현이를 손님네가 어찌 찾아내겠소? 걱정 마시오. 김장자가 부인을 달래었어요. 하지만 손님네가 얼마나 무서운지 김장자는 몰랐답니다. 손님네는 철현이가 숨어있는 절에 김장자 부인으로 변신하고 찾아가 철현이를 집으로 데려왔지요.
그러고는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종아리를 힘껏 세 차례나 때렸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은침 다섯 단을 뼈 마디에 꽂았지요. 그러자 철현이는 마당을 대굴대굴 구르며 아파 죽겠다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일본 김장자 내외는 깜짝 놀라 뛰어나왔지요. 절에 있어야 할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그렇지만 철현이는 너무 아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래도 손님네 때문인 것 같으니 손님네에게 용서를 비세요. 어서요. 이러다 우리 철현이가 죽겠습니다. 부인의 애원에 김장자는 손님네에게 빌었지요. 하지만 내키지 않는 듯 반말투로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 철현이를 살려주면 송아지를 잡고 좋은 술을 빚어 손님네를 대접하겠다. 그러자 손님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답니다. 김장자가 버릇은 없었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빈이 용서를 해주기로 하였지요. 손님네가 철현이 몸을 한번 쓸어주자 철현이는 곧바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답니다. 그러자 김장자의 부인이 손님네에게 인사를 하며 말하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네 덕분에 우리 철현이가 무사히 살아났으니 송아지를 잡고 떡과 술을 장만하여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김장자가 버럭 화를 내었어요. 송아지는 무슨 송아지? 떡도 술도 필요 없고 그저 먹다 남긴 밥이나 한 덩이 싸가든지 말든지. 김장자의 말을 들은 손님네는 어이가 없었지요. 그래서 인심 고약하고 못된 김장자를 혼내주기로 하였답니다. 철현이를 죽여서 잡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그러자 철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돈을 아끼려고 자식을 죽게 만들다니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 손님네를 따라 떠납니다. 그러고는 곧 숨을 거두었답니다. 김장자의 부인이 죽은 철현이를 안고 눈물을 철철 흘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철현이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답니다. 결국 철현이는 다른 집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도 싫다고 하면서 손님네의 막둥이가 되었지요. 그뒤 손님네들은 3년 동안을 우리나라 방방 곡곡을 돌며 아이들에게 마마를 가볍게 앓게 해주거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많은 복을 받도록 빌어주었답니다. 하늘을 나는 조끼. 어느 산골에서 용인은 아버지와 살았답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알아누워 좀처럼 일어서질 못하였지요. 이를 어쩌지? 어디 가서 약을 구한담? 용이는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였어요. 하루는 용이가 아버지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였지요. 수염이 길고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얘야, 뒷산 골짜기에 올라가면 말바위가 있단다. 그 바위 근처에 오래된 산삼이 있을 터이니 그걸 캐어다 아버지께 드리거라.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용이는 할아버지를 부르며 손짓을 하였어요. 할아버지는 이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꿈이었구나. 참 이상한 꿈도 다 있네. 이른 새벽 용이는 꿈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말대로 뒷산에 올라갔어요. 산에는 벌써 나무를 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나무꾼 아저씨, 이 근처에 말바위가 있나요? 말바위? 나무꾼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무릎을 탁 쳤답니다. 말바위라면 저기 가파른 절벽 위에 있단다. 길이 험해서 올라가기가 힘들지.
나무꾼은 절벽을 가리켰어요. 용인은 서둘러 절벽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절벽은 어찌나 가파른지 발 디딜 데가 없었지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꼭 산삼을 캐어야 해. 용인은 이를 악물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절벽에 매달린 용인은 오도 가도 못하고 헛발질만 하고 있었지요. 이때 뒤에서 용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내가 도와줄 터이니 기다리거라. 뒤를 살짝 돌아보니 꿈에 본 할아버지였답니다. 할아버지는 품에서 조끼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 조끼를 입고 위에서부터 단추를 잠그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단다. 용이는 얼른 조끼를 받아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시길래 저를 도와주십니까? 할아버지는 싱긋 웃기만 하였지요. 내려갈 때에는 단추를 아래서부터 끌러라. 하나하나 끌럴수록 땅으로 내려설 게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용이는 조끼를 입고 단추를 잠그었지요. 그러자 용이의 몸이 하늘 위로 둥둥 떠올랐어요. 절벽 위로 올라온 용이는 말바위 곁에 내려섰어요. 산삼이잖아. 정말 산삼이야. 용이는 좋아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서둘러 산삼 세 뿌리를 캐었어요. 용이는 조끼 단추를 잠갔다 끌렀다 하며 절벽을 내려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용이는 산삼을 다려 아버지께 드렸답니다. 아버지의 병은 금방 나았어요. 며칠 후 마을에는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구경꾼들이 용이대 앞마당으로 모여들었지요.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하늘을 난다면서? 어서 한번 날아보게나. 구경한 값은 우리가 넉넉하게 주겠네. 구경꾼들은 돈을 쥐어주며 사정했어요. 용이는 어쩔 수 없이 조끼를 입고 하늘을 붕 날아올랐답니다.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며 박수를 쳤답니다. 어느 날 용이의 재주를 시샘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람이 날아다니다니 말도 안 됩니다. 분명히 속임수가 틀림없습니다. 당장 사기꾼 젊은이를 강가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 사나이는 눈을 부릅뜨며 겁을 주었지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속인 게 아닙니다. 용이는 하는 수 없이 날개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어요. 그럼 그렇지. 어떻게 하면 저 조끼를 빼앗을 수 있을까? 사나이는 용이의 조끼가 탐이 났답니다. 그렇다면 그 조끼를 내가 입어도 날 수 있겠군 그래? 만약 내가 입어서 날면 자네가 진실을 말한 것이지만 내가 입어서 날지 못하면 자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 벌을 받아야 하네. 알겠나? 용이는 어쩔 수 없이 조끼를 벗어서 사나이에게 주었답니다. 자, 조끼를 입고 위에서부터 단추를 끼우세요. 사나이는 불이 나게 조끼를 입고 단추를 끼웠지요. 그러자 사나이의 몸이 둥둥 떠올랐어요. 이것 보세요. 땅으로 내려올 때는 단추를 아래에서부터 풀어야 합니다. 용이는 목청껏 소리를 쳤지요. 되었네.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세. 사나이는 신이 나서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이제 이 조끼는 내 것이로구나. 사나이는 하늘을 날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늘 위에서 자기 집 마당이 보였지요. 아차, 이제 어떻게 내려가지? 사나이는 조끼를 만져도 보고 발버둥을 쳐보았지요.
사나이는 내려가는 법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래, 조끼를 벗으면 되겠구나. 사나이는 위에서부터 조끼 단추를 풀었지요. 하지만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이를 어쩌지? 큰일 났네. 사나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겁도 났지요. 사나이는 용의가 있던 마을에도 가보았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주세요! 저 좀 내려주세요! 사나이가 크게 소리쳤지만 누구 하나 듣지 못하였어요. 용의의 조끼를 빼앗은 사나이는 밤이나 낮이나 하늘에 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솔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미와 토끼. 이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것은 개미라고 하지요. 정말 개미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만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한 개미도 옛날에는 게을렀던 때가 있었지요. 아니, 원래는 게을렀었는데 토끼 때문에 부지런해졌다고 한답니다. 아주 오랜 옛날, 개미들은 토끼 등에 집을 짓고 토끼 등에서 피를 빨아먹고 살며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답니다. 토끼는 이러한 개미들이 얄미웠으나 어쩔 도리가 없어 내버려 두었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개미들은 토끼를 더 괴롭혔기 때문에 토끼도 이제는 개미를 그대로 둘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토끼는 어떻게 하면 개미놈들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우선 내 등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할 텐데 무슨 신통한 수가 없을까? 하고 열심히 궁리를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지요. 토끼는 주먹밥을 하나 얻어다가 큰 나무 잎사귀에 올려놓고 개미들을 불렀어요. 예, 개미들아, 어서 내 등에서 내려와 이 밥을 먹으렴. 개미들이 아래를 내려다 보니 정말 큼직한 밥덩이가 놓여 있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일이 없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먹이었어요. 개미들은 모두 토끼 등에서 내려갔지요. 그리고 나뭇잎 위에 놓인 밥을 먹으려고 하였답니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토끼는 나뭇잎 끝을 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개미들은 다른박질을 해서 나뭇잎까지 겨우 다다랐지요. 그러자 토끼는 또 나뭇잎 끝을 물고 뒤로 물러섰어요. 이렇게 몇 번 거듭하는 동안에 개미들은 너무나 지칠 대로 지쳤답니다. 개미는 슬며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토끼야, 이제 그만하고 그 먹이를 우리에게 먹게 해주렴 하고 숨이 차서 애걸했지만 토끼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주먹밥을 자꾸만 멀리 끌고 갔답니다. 그러다가 끝내 토끼는 주먹밥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개미들은 밑에서 아우성이었지요. 그들은 토끼에게 속은 것이 분하였어요. 토끼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토끼는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토끼는 나무 위에서 그 주먹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개미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 허리가 등에 바싹 붙어버렸지요. 그리고 너무 지쳤기 때문에 눈도 움푹 패였답니다. 바로 이때 토끼가 먹던 주먹밥에서 밥알이 하나 땅에 떨어졌어요. 개미들은 이 밥알 하나를 물어다가 사이좋게 조금씩 나누어 먹고 기운을 내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개미들은 토끼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겠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먹이를 찾아보자 하고 모두 용기를 내어 사람 사는 동네로 내려갔답니다.
동네에 가보니 먹이가 많았어요. 개미들은 힘을 합해 그것을 조금씩 산으로 옮겨왔지요. 그리고 굴을 파고 그 속에 먹이를 저장하였어요. 개미들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토끼에게 붙어 살던 나쁜 습관이 없어지고 자연히 부지런한 습관이 몸에 배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개미의 허리가 가는 이유는 개미가 일을 하기 전 너무나 배가 고파 배가 허리에 달라붙은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또 눈이 움푹 팬 것은 너무 지쳤었기 때문이라나요.